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반갑습니다. 와, 역시나 오늘 또 지원 씨가 못 오셔가지고 네. 어, 세영 씨가 두 번째로 또 예. 자리를 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떠세요? 거기서 왜 역시나가 들어가요? 예? 역시나 또 못 오시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지원 씨가 못 오시면 네. 또 이제 세영 씨가 그 자리를 이제 의리 있게 네, 채워주신다는 의미로서 역시나 네. 예. 어, 지난주에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또 예.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명민준 씨 자가격리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밀접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예, 그냥 음성 나오면 활동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음성 뭐 양성이어도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있고 아무 그 의심되는 게 없었는데 그냥 가서 심심풀이를 진단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네, 심심풀이로? 심심풀이는 아니 지금 선행적으로 검사 받을 그거 법 바뀐 거 알죠? 행정 처벌 네, 예. 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도 있고 선진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격수단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서 진단을 받은 거군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확하고요. 어? 옛날에 유세윤 씨가 떠올라. 갑자기. 어떤 거야? 아, 파출소에 가가지고. 아, 자수하는 아이. 쉬고 싶어서. 네. 저 음주운전 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진단받았습니다. 자, 세영 씨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네,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재밌었어요, 그때? 완전 재밌었죠. 그때 유익하고. 뭘로 했었죠? 조선구마사. 아, 그때도 아, 논란이었는데 아, 또 오늘도 논란이 아 그러면 논란 때만 부르네. 우리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할 때는 안 부르고 논란 전문가 논란 터질 때만 논란 전문 네. 어, 아나운서. 아니 근데 아무튼 요즘에 정말 코로나 너무나 확산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그냥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예. 우리 명민준 아나운서처럼 뭔가 몸이 좀 이상한데 그쵸. 그럼 바로 진단 받으러 가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모든 회사들 어떤 곳에라도 심지어 방송도 다 이제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 진단 받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상한 그런 뭐 이렇게 뭐 어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사실은 지금 뭐 드립 치느라고 성수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가는 방송국 중에서 가장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여기예요. 맞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는 방송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진짜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는 네. 저희 뭐 300명 때 뭐 이때도 네.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하고 정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2명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도 하거든요. 근데 4명이 있으니까 밀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하자 이런 원칙을 우리 PD님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PD님 아, 최고. 청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김원식 평론가님이 이 부분 매일매일 리스트업도 하고 체크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88만 나왔죠. 아니 인도에서 30만이 넘게 나왔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뭐 우리나라와 연관돼가지고 백신을 수출해줘야 되는데 이를 뭐 확진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뭐 예. 10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제 지금 며칠 사이 하는 바람에 백신까지도 수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예.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사망자가 너무 폭증해가지고 맞아요. 관도 부족하고 뭐 묘지도 부족할 만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6만 명 넘게 예, 특히 젊은 층들한테 타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조사를 해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700여 건 이렇게 예. 나오고 있어가지고 700여 건도 진짜 적은 겁니다. 예.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그렇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가 대략 한 2천 명 가까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거의 3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역에 문제가 있다, 방역에 실패했다라고 신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난 진짜 그것만 보면 부하가 치미는 게 뭐 이스라엘이 마스크 벗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 전체 백신 맞은 사람이 583만인데요. 우리나라가 벌써 210만 맞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구 대비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미국이 뭐 전체 인구의 거의 50% 가까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맞으면 뭐예요? 6만 명씩 나오는데. 그렇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전 세계 확진자는 지금 사상 최대, 네,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네.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스페인 독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백신을 통해서 잡았는데요.
근데 그때도 3년 갔는데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이제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 아니죠. 2차, 3차 계속 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의 뭐 그 접종률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점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안전을 최대한 기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감안해서 방역을 해야 되겠죠. 칠레 같은 경우는요. 한 40%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 중순인가 말서부터 풀었어.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풀었더니 지금 다시 폭증. 그래서 다시 락다운을 고민하고 있어요. 백신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으면서도 정말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명민준 아나운서처럼 예. 옮기지 않기 위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맞습니다. 이런 건 시민의 의무라고 얘기해야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니까 그거 입증하면서 살아라. 이런 걸 시민의 의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네. 작년 2월부터 이제 거의 10월 넘어갈 때까지 TBS에서 코로나 방역 예. 그 뉴스 하셨잖아요. 뉴스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그거 버릇이 남아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뭐 700~800명 되는데도 정부에서 왜 자꾸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걸 얘기하냐면 결국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증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 적응력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얘기한 건 단순 숫자가 아니고 2.5단계로 가느냐가 아니고 적응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계속 테스팅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셧다운 시키거나 백신 한다 하더라도 또 터지기 때문에 그 언제나 그런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각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안전하게 여러 가지 적응력을 네.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 위 중증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아, 그건 왜? 진짜 좋네요. 왜? 우리는 고위험군을 전부 백신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 좀 열심히 좀 파헤쳐 줍시다. 해야 되는데. 언론들은 언론이 문제네. 뭐 하는 지 아, 진짜. 미국에 와가지고 범 어기고 그냥 나 백신 맞았다 이러고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네. 역시나 이제 또 문제되는 언론들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또 네. 논란이 있는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예. 지금 이제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기네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그런 실수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수인지, 실수인지. 한번 따져보자. 네. 자 오늘 뭐 주제 뭔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TV조선 아내맛 다뤘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채널A입니다. 강철부대 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서 강철부대. 논란이 터졌어요. 알고 봤더니 세영씨가 강철부대 찐팬이었어. 찐팬이야? 아, 그럼 와, 할 얘기가 많겠네. 아니,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네. 그 707 부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707 부대에서 또 제일 논란이 있었던 박중사에 네, 박중사.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무슨 논란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성범죄. 성범죄? 좀 심하다. 이게 실화탐사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폭로를 한 거죠. 이게 실화탐사대가 어디였지? MBC. 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박모 씨 유튜버이면서 동시에 지금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5만 명 넘는 구독자가 있었던 유명 유튜버라고 해요. 이게 되네. 근데 실화탐사대에서 성범죄, 학폭, 불법 대부업, 뭐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폭로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않아요?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다 연루되기가? 하나만 연루돼도 진짜 큰 논란인데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세영 씨가 찐팬이라고 하니까 707부대 이 박중사라는 분 원래 뭐 알고 있었던 그리고 되게 좋아하던 캐릭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1화 때 그분이 조금 선 넘는 언행을 하긴 했어요. 아. 자기보다 몇십 년? 몇 년 선배한테 댄스 한번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말도 하고 짝수가 좀 보이네. 그리고 다른 부대들이 딱 들어왔을 때 세배를 해라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세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조금 좀 선 넘는다?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 기분 나쁜 장난을 치면서 약간 그런 짝수가 조금 보인 사람이네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저는 뭐 재밌게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하체를 했어요. 네, 3회 때부터 하체를 했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선 넘는 언행 때문에 하체했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 하체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 개인... 아무런 그 하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냥 안 나오고? 저 평론 채널 A가 해명을 했나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는 않죠. 하지 않았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이 박종사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가 가능한지 이것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차를 하면서 해명도 안 하고 지금 하차로 끝내버리고 무마시키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게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내의 마 시즌2처럼 그렇죠. 뭐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뭐하는 듯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 박중사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의혹에 또 연루가 됐고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증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MBC 실화탐사대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제보자가 이분의 3년 전 여친이에요. 예. 전 여자친구인데 그때는 어쨌든 둘이 사랑을 되게 많이 했겠죠. 네. 근데 그 여자분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유부남인다고? 그거부터 사기를 친 거죠.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아니 어쨌든 이 지금 여자가 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였다고 나온 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자기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미친놈이네 이거. 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불륜만으로 이렇게 화내면 안 돼. 앞으로 화내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제 차근차근 들어봐.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네. 아니 그리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유부남인 거 밝히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사실은 관음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랑 너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다. 진짜? 근데 그거를 진짜 미친놈이네. 그 사람이 그래도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꿰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어 이랬다가 막 토라지거나 화를 내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다시 또 그 얘기를 하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 트리밍. 그 전 단계 그루밍 단계. 아 그루밍. 그루밍도 있고요. 거의 정신병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여자를 조련을 시켜요. 조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는 급기야 사람을 부르죠. 초대남이란 자리에. 초대남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진까지 찍었어요. 영상을 찍고. 근데 뭐 이 여성의 주장은 나는 그 관계까지는 가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 남자가 너무 경련이 싫어하니까 괜찮다, 다 좋은 거다, 마사지만 받아봐라. 맞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는 걸 사진을 찍어놓은 거야. 아, 이거 전형적인 문간 발들여놓기 기법. 네, 맞아요. 아, 발만 들어가게. 그러니까 슬금슬금 이게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박중사가 휴대폰을 두 개를 들고 다녔는데 하나에 그 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대요. 그 전여친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의 나체 사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인터넷에 올려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심지어 주변 지인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진들도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업적이라는 뜻이. 전립미야 무슨?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명백한 범죄의 영역인데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3년 전 연인이 심지어 유부남이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나와서 폭로를 제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요 다른 의혹은요? 또 다른 의혹은 뭐 도박 사이트 운영도 있고 불법 대부업 의혹도 있고 학폭 의혹도 있고 요거는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거를 MBC에서 폭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폭은 얼마나 심했는지 그 학폭 피해자가 자기는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지. 나가지 않겠다까지 했대요. 너무 집요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초대남이 갑자기 은밀한 장소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남을 구하는 광고를 음란 사이트에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진을 자기 사랑하는 여자라면 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여자를 완전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자랑 같이 쓰리썸을 할 사람은 오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거기서 또 어떤 미친놈이 같이 왔어. 그걸 초대남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하고 그런 장면을 갖다 찍으려고 하다가 여성의 거부로 못한 거야. 근데 그런 사진들이 그 휴대폰 안에 가득해 있던 거야. 아니 우리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이게. 아니 그 우리
그 김원식 평론가님 네? 우리 엠번방 사태 보면서 박사방이 전 생각났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뭐 징역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사방 조주빈의 버금가는 뭔가의 그렇죠. 어떤 인습적이 텔레그램에 뭔가 조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폭, 불법 사이트 그냥 종합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폭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좀 평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실화탐사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범죄자인지를 그 추정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학폭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학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일종의 글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종의 부하나 노예가 되게끔 하죠. 어릴 때부터 그거를 이제 느낀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를 획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군대 들어가서 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그 동료들이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특히나 자기가 그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네. 자기가 여자들과 어떻게 놀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사진이나 등등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을 뭘로 벌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불법, 그 불법 대출인데 일수를 한 거예요. 일수. 일수면은 합법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수. 그리고 일수를 하게 되면 추심을 불법 추심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일수가 될 맞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법 추심도 했어요. 그 불법 추심을 할 때 더 발달된 가스라이팅 기법이 사용됐겠죠. 사람 협박했다가 조회 풀었다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했어요. 별거 다 했네 이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세상에 참 둘도 없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군인이고 자기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특수부대 이런 자부심이 있다 이러면서 그 방송을 갖다가 하는 거고 특히 또 이모 대위 또 굉장히 유명했던 이모 대위였어요. 아시죠? 그 이모 대위가 원초적으로 이제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송 영역으로 갖고 왔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던 네. 바로 그 사람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캐스팅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심지어 자기는 부모님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되게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 눈물을 짜내는 그런 감정팔이를 또 했다고 합니다. 동정표까지 얻어놓고 그게 스토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작정하고 나왔네. 네. 이분은 실제로 그런 이 의혹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이 사람이요? 예,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6일이죠. 한 3일 뒤에 자기가 유튜브에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 실화탐사대가 방영된 이후에 예.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사진 올리면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글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사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올렸는지를 그 의도를 모르겠어. 일단 그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실화탐사대에서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자기의 피리를 시켜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하면서 변명을 찍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실화탐사대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화탐사대가 끝날 무렵에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남겨놨는데 좋아요가 5,600개 달렸고 댓글이 밑에 댓글이 284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저를 공격하는 일베충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냐 이러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댓글 하나가 그만큼 많은 반응을 갖다 얻을 만큼 이제 사회적인 공분이 돼 있는데 근데 채널A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아직까지 열어놓고 그냥 무슨 소랑이 피하듯이. 아 근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의혹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라면 웬만한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터져서 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아니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못하는 줄 아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뭐 할 말이 많은데 가만히 있는 거다. 막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이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죄의식을 느끼거나 전혀 이런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원식 변호사님, 이분의
그런 심리나 예. 뭐 지금 이 상황이나 이런 이분은 지금 어떤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달코 다른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사람은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생각을 해보시면 사기꾼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정권들 같은 경우는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작정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아마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활동한 게 최종적으로 방송 출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 이 사람이 원래 주변 지인들한테 자기는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까 스토리 팔이 뭐 감성 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열어놓은 걸 봐도 아마 계속 활동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4월 26일 날 자기가 한 방에 그 모든 거를 갖다가 해명하는 뭐 그런 동영상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올리면 또 조회수 폭발하는 거 보고 좋아하겠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으로 올린 그 PD가 올려준 변명 동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몇만이요 지금 뭐? 지금 한 47만 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어겠죠. 와 진짜 와 이분 진짜 아 저는 이분한테도 화 나지만 오늘 저희가 뭐 진짜 화가 많이 나는 거는 이런 캐스팅을 전혀 뭐 하나의 검증이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언론들 채널A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상황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하차시키고 유야무야 아무 말도 안 한다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송 출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지난주에 이제 함소원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 뭐 학폭이나 뭐 가스라이팅이나 최근에 성문제 관련돼서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해요. 근데 사실 더 조심을 해야 될 게 일반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나 스타들 같은 경우 1차 걸러졌고 물론 그 중에는 안 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유야무야 돼가지고 아니면은 잘 안 드러냈으니까 괜찮네 하고 활동하다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면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무엇이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이 유튜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방송 제작진이 좀 아니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유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유튜브는 방송 매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방비로 돼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더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제작진이 지금 현재 이게 이 뭐 채널A뿐만이 아니고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좀 허덕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기 있거나 팔로우 그 구독자 수가 많으면은 무조건 데려다가 쓰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좀 많이 나와요, 네. 요즘. 무조건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유야무야하고 언제 그렸는지 슬그머니 빠지고 이런 방송 행태들을 과연 언제까지 좌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수 평론가님은 그 방송국에서 좀 이렇게 사정을 좀 아니까 이런 윗대가리들의 머리에는 뭐가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럼 채워야 되겠네, 뭘로. 시청률 하나만 들어있는 거죠. 시청률. 그러니까 이 채널A에서 이런 그 기획을 했던 것도 사실은 우리 평론가들이 직접 본다면 이 기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우리 평론가님도 당연히 그랬겠죠?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특수부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특수부대들끼리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대라고 하는 곳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그 복무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공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들 공간들을 줄을 세우는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월한 부대와 그렇지 않은 부대를 갖다 가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가릴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 몸으로 들어가서 잘하셨어요. 몸으로 막 싸우고 뭐 치고받고 하는 걸 제일 잘하면 좋은 부대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바다에서 제일 생존력이 강하면 제일 좋은 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작전들이 적절하게 수행돼가지고 그 수행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병으로 사무실에 있어서 컴퓨터 보는 사람은 그러면 뭐 나쁜 부대입니까? 맞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입견을
부대에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부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직업 군인들이 거의 아니에요. 보면은 직업 군인들이 몇 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지금은 예비역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어이가 없었어. 제일 어이가 없네. 예비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병장도 아니고. 네. 예비군들. 아,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병장 출신이시지만 병장 때는 아마 상병 때는 아마 날아가는 귀신도 잡았겠죠. 이미 저기 제대 앞두면은 몸이요. 거의 뭐 전투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거란 말이에요.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라고 하는 일종의 판타지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것들을 한다면 그나마 서로가 이 각자의 군대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군대만의 특징이 뭐며 그리고 거기서 특별하게 그 뭐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뭐며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우리나라의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징병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을 거기 군대에서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 자체가 그냥 가라인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호기심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수부대 출신의 모 대위가 막 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걸 그렇죠,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남자들 옷 벗어져 끼게 하고 못 만든 애들 왕자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왕자 보여주고 그러면서 막 몸 부딪히게 하고 그러면은 자극적인 영상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일부 그 여성 팬들까지 생길 정도로. 여기 일부. 그렇게 일부가 여기 지금 저희가 아니래 일부가. 일부님을 모셨습니다. 시청률이 꽤 나왔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을 계속 노출한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엔 또 그 악마의 편집도 막 사용돼가지고 그 지금. 이 박중사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뻔히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방송국에서 시켰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쏙 빼고 자기가 방송국의 어떤 음모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악마가 됐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정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출도 들어가고 대본도 있고 설정까지 돼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거의 뭐 리얼리티지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그런 예능이 됐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채널8이요. 바로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거기에는 몇 번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견해를 쓰면 잘려요. 다 잘려요? 아 그럼 옴부즈맨이 왜 있어? 그리고 채널8는 보도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진짜요? 옴부즈맨은 안 해요. 와, 그거 좀 그렇네. 돌직구쇼 이런 거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오, 와, 그럼 옴부즈맨이 전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세금만 빼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혁 씨는 실제로 이걸 보면서 네. 뭐 지금 일부 팬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도 그렇죠.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는지 무엇이 세영 씨를 홀렸는지 와, 진짜 궁금하다. 야, 그거를 좀 들어봐야지 네. 우리도 그걸 파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지. 좋습니다. 아니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그 순위를 정하고 경쟁을 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긴박하고 일단 재밌잖아요. 시청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재밌긴 재밌죠. 그리고 원초적인 재미도 있죠. 아, 그렇죠. 바다에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구르고 막 보트 막 타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저 여성 시청자 입장으로서 식스팩 아니 그 다 옷을 벗으시는데 한 번만 벗으시는 게 아니라 다 벗으니까 그러니까 아 눈이 즐겁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 그게 즐거운 착하게 거야? 생겼는데 참 순수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그런 이걸... 거 하면 순수하지 않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니 그래도 다 벗어져 끼니까 그것 때문에 본다니까 다 벗어져 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한 언니의 권유로 추천으로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언니 탓을 합니다 남 탓 언니가 눈이 즐거우니까 한번 봐라 의문의 일패 언니는 도대체 누굴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 그렇군요. 눈이 즐겁구나. 눈이 즐거워서 그런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성분들은 군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듣기만 하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군대라는 키워드를 뭔가 근육질과 경쟁과 그리고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경쟁하는 남자들을 포장시킴으로써
셀링 포인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더 재밌게 또 이렇게 하니까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밌어요. 부분은 어떻게 네. 접근을 해야 돼요? 결국은 아, 이제 방송국도 이렇게 팔리니까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네. 잘 내놓는 거잖아요. 저는 재향 군인회가 왜 가만히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군인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아. 왜냐면 특수부대 뭐 여섯 개를 대결시키는 건데 그 안에 있는 특수부대들 뭐 거창하게 자기 임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하는 게 진흙탕에서 못 밀어낸 게야. 그래. 게임하고 있어. 아, 그리고 너무 불공정한 게 뭐냐면 육군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뭐 특전사도 있는데 특기가 하강하는 거가 아닌데 적진 침투하는 건데 바다에 부표를 떼우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거 해병대나 잘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룰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공정하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특수대는 자기 특화돼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특수부대인 것처럼 항상 왜곡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요인을 암살한다 하더라도 예. 그냥 물리적으로 무슨 대포 메고 가가지고 쏩니까? 아. 거기까지 침투해가려면 결국 고도의 지능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도와주는 서브 그 세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해킹만 해도 굉장히 아까 컴퓨터에 거예요. 앉아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포함했을 때 특수부대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약간 19세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아.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에는 군인에 대한 명예를 모독했다고 이거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출연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이상한 출연자를 내놓고 이러면 진짜 군대가 같이 섞이게 만들었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논란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재밌게 봤던 제가 좀 창피해지고 안타깝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야. 일반 시청자의 스탠다드니까. 아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그 군인들의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모습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외국했다.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장기. 그 상품을 팔아가지고 혹하게 만들었던 그런 측면이고 사실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대임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의 대상이 저도 관심의 대상인 건 분명한데 함량 미달인 거고 만약에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프로 안 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같은 전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송국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저게 전혀 거짓말 일은 없지. 누가 저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방송에 대한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런 신뢰를 역이용한 상품 상술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맞네요. 저 그러면 네. 제가 김성수 선배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는 이제 파격수단은 좀 합리적이고 네. 상식적인 방송 아니겠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을 섭외하는데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일반인을 섭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반인을 검증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막 들어가서 막 뒤지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을 막 해가지고 수소문을 하거나 이러면 또 사생활 침해한다라는 의견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반인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뤄져야지 좀 합리적인가. 그러니까 그 주장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예. 우선 첫 번째로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나중에 금전적으로 환산이 돼요. 특권이죠. 예. 그리고 단지 금전으로만 환산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팬이 되거나 하여튼 그 매료된 사람들은 그 매료됐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배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절대반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무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절대반지를 줘버린다. 그러면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의 그 방송국으로서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실화탐사대에서 그 취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동료들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와가지고 한다는 게 야 이거 봐봐. 나 어젯밤 얘란 잤다? 아, 이러고 있는데 너무 쓰레기야.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만약에 너무 쓰레기야. 민준이한테 와서 어떤 친구가 방송 프로그램에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추천하겠어?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안 한다니까? 그렇죠. 예, 한 명이라도 물어봤으면 적어도 뭐 이렇게 막 나쁜 얘기 하기보다는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조심이라도 해줬겠지.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길지 모르는데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판
그 조사도 레퍼런스 하지, 체크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화 탐사대에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대채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막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조사해 나가는 것이 혹시 개인에 대한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사찰 수준의 그런 그 조사가 아니라면 그건 마땅히 방송국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절대 반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절대 반지를 아무한테나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더더욱 일반 출연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때 우리 지상파 방송들만 있을 때는 일반 출연자들을 다 출연 금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김원식 평론가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증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언론에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니까 아예 일반인 출연 금지. 그래서 연예인들만 갖고 검증된 사람들만 갖고 방송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깨지면서 다시 지금은 특히나 보다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그 참여하면서 느끼는 재미 자체가 셀링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출연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빵꾸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엊그저께도 뭐 학폭 때문에 아니 프로그램 하나가 날아갈 뻔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학폭 때문에 중결승에 올라간 사람을 빼버린다는 빼버렸다는 얘기 어제 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네. 이건 불감증이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절대 반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방송사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레임이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 방송 출연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미지와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출연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이 사람들이 출연하는 게 특수부대잖아요. 그럼 특수부대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요한 부대를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섭외,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출연시켰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 공개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훈장을 받았다든지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맞네. 그렇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비역 중사들만 쭉 나오는 거. 예비역 중사가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러네. 들었고. 그 다음에 엘리트래요. 엘리트? 엘리트가 왜 필요하지?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범죄자가 있었던 그런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션 출연자도 출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설정을 해.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간애를 극복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야. 그럼 누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냐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제작진이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놔요.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전혀 아닌데. 고민이 그냥 진짜 최소한의 정성과 노력과 그런 고민. 방송사로서 영향력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네. 책임들을 안 했다. 더구나 검증에 대한. 지금 연예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연습생을 받아들일 때 학교로 가요. 그럼요. 가서 다 조사합니다. 가야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친구들 다 조사해가지고 어땠냐 물어보거든요. 그래도 에러가 나는데. 그렇죠. 맞아요. 더더군다나 특수부대를 대표한다는 사람을 섭외를 하는데 아무런 조사를 안 한다? 이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언론사들이 그래, 뭐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100번 양보해서 칩시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적어도 사과라도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못하는 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했으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이런데도 했다고 미안 사과합니다. 이렇게 그 사유가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나는 정말 그 묻고 싶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이거요. 조치가 없구나. 범죄자를 영웅인양 포장해서 우리들한테 소개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비역 군인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특히 그 707 부대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그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부대원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쓰레기를. 아, 저희 성수대로는 또 그래서 검증 측면에서 정말 검증되고 협찬? 좋은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는 검증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거 한번 어떻게 쭉 읽어드릴까요? 아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몸으로 다 검증합니다. 광고를 지금 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그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이거 뭐예요? 한재원 산삼 침향단 아. 그리고 한재원에서 만드는 홍삼 녹용고 한재원의 진짜 명품 형제인데요. 산삼 침향단은 그야말로 그 공진단의 그 레시피 그대로. 오. 공진단이 얼마나 좋은지 세영 씨 아세요? 오. 공진단 그 한의원에서 주는 제일 좋은 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오, 정확하게 알고 역시 한 알에 뭐 5만 원 막 이렇게 오. 하는 그 공진단에서 사양을 빼고 대신 침향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요 약효는 거의 동일해요. 그 근데 그 침향도 라오스산 정품. 저게 인도네시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싸고요. 저희는 왜 안 줘요? 러시아 녹용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잘했어. 줬어요? 아 좋네. 아. 비싼 거를. 아유, 네. 와 난리야. 출연료를 안 주고 안 준다고 난리야. 예. 왜 우리 세영 씨한테 그걸 드렸냐면 네. 이 약효가 네. 그, 너무 세서 아. 나이 든 사람한테나 조금. 아, 아. 아. 왜 저는 왜 줬어요? 비슷한 연배인데 또 줬다고 뭐라 그래? 아 갑자기. 먹기 기분 나쁘네. 어쨌든 그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과 라오스산 정품 침향 그리고 홍삼은 6년근 한국 홍삼이고요. 그리고 산양산삼도 우리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만든 걸로 그대로 만든 겁니다. 드셔보시고요. 이 녹용고는 여기에서 산양산삼하고 그다음에 그 침향만 빠진 거예요. 이게 녹용하고 홍삼은 여기에 들어간 성 뭔가 동일한 러시아 녹용과 그리고 한국 6년근 홍삼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 녹용고는 그 경옥고라고 또 경옥고? 비약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드시는 보약 이 경옥고를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 만듭니다. 이것도 한번 줘. 자, 요거, 네, 요거. 감사합니다. 그거 입으로 뜯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손가락으로. 설마. 이거 이지컷이라고 해가지고. 네. 어, 이지컷이네. 네. 이지컷으로 쉽게 뜯을 수 있는 겁니다. 예. 010. 어, 디오시평가님은 안 드세요? 9010. 어, 있나? 어, 그거 앞에 드신 거 아니에요? 이건 먹었고. 아, 그거 먹었고. 하나씩만 주시는 거예요? 아,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화가 나네. 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두 개 먹으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밤에 잠을 못 자. 아, 진짜. 아, 너무 기운이. 밤 못 자고 싶다. 자, 못 자고 싶다. 어, 이거 되게 맛있네요. 가실 때 하나 챙겨드릴게요. 맛있죠, 맛있죠. 뭐 맛을 아니, 좀 맛볼까? 아니, 이런 거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어, 되게 맛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왜 건강식품? 한약이 저는, 맛있죠? 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있는데. 건강 관리를 또 해야죠.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 근데 왜 한약이 맛있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한약이 맛있습니다. 한약이 좋은 재료만 만들면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자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강황 아니죠? 커피죠? 예. 커피. 커피. 김성수 커피. 그다음에 김성수 커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 자, 보시죠. 이렇게 성시경 씨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로. 아.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워요. 바닐라 라떼 같은 이미지로.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냐면 이 김성수 커피 그 상품 중에 원두 세트가 있어요. 그 원두 세트는 김성수 블렌딩이 있고 그 블렌딩을 만드는 게 두 가지 싱글 오리진이 섞여서 블렌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디오피아 프리미엄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한테 이제 성수 선배님이 커피를 주시는데 요거는 예. 진짜 평이 너무 좋습니다. 예. 드신 분들은. 직접 제가 또 드립을 해서 드린 건데 이렇게 아이스로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맛있어요. 그냥 따뜻하게 드셔도 정말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콩지 커피가 로스팅이 아주 정말 달인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볶아서 여러분들이 그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커피는 원래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새까맣게 태워버리면 좋은 성분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은은한 부드러운 브라운색이 나올 정도로 은은하게 약불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중배전이라고 하거든요. 약배전, 중배전. 중배전 이하를 해야 여기에 항산화 물질이 살아있어요. 아, 그렇죠. 이 항산화 물질은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과 혈관을 또 짱짱하게 만들고 별다방은 새까맣게 그냥 태운다는 소문이 발암 물질이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는 되게 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드러운 아니니까. 맛이 원래 커피는 쓴 맛이 아닙니다. 오. 태웠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자, 이 김성수 커피 지금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드립백은 요거 김성수 블렌딩으로만 3개 드립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글 오리진 2개, 김성수 블렌딩 1개. 그리고 종합 세트는 싱글 오리진 2개, 간편 드립백, 김성수 블렌딩으로 1개. 이렇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010-8304-2124로 문자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거기에 이제 주소, 연락처, 그 다음 전화번호 이렇게 주시고 저는 어떤 세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한 하루나 이틀 뒤에 배송이 되는데 그 세트를 두 개 이상 사시면 배송비도 없어요. 원래 한 세트만 사시면 배송비가 2,500원 있는데 두 세트 이상이면 배송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채널A에서는 아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널A뿐만 아니라 뭐 방통위라든지 어떤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채널A 차원에서는 먼저 진정한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물론 많은 그 제작진들 같이 들어와서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려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일단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그 컨셉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방송이 지금까지 된 것들을 놓고 한 달 이상 자숙 기간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조율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출연자들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누가 꽂았다 이런 말들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 방송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고 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한테도 적절한 대응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맞아요. 이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박중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지금 힘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힘을 얻은 걸로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몽둥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신을 갖다가 그 제보하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송사에서 책임 있는 조치들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사는 이 박중사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적절하게 견제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방심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 지금 경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송국도 이런 사전 조치들을 제대로 안 하고 사후 처리도 미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방통위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엄정한 그런 나라에서라면 방송국 하나가 날아가는 사안이에요. 맞아요.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제일 처음. 네, 근데 이게 왜 방송국에서 못하냐면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 어떤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한테 당사자 묻고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뒤늦게 폭로가 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지.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책임진다는 거는 이런 범죄자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방송국에서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숙기관 내지는 폐지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방송국의 관행이 한 번도 그런 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출연하는 것.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확장을 해서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아니 박중사에 대한 얘기는 7월 탐사대가 이렇게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취재가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후속 취재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채널A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맞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는 모그룹이 동아일보잖아요. 조선일보가 있는 그
TV조선. TV조선. 대박 실수를 했는데 기사가 적어. 그리고 동아일보가 있는 채널A.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그 기사가 적어요. 그리고 애꿎게 연예 기자님들은 서예지라고 하는 사람만 계속 줄기장착, 주구장창 잡고 있는 거예요. 서예지가 잘했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사안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범죄인가? 인성인가?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성이 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범죄 행위를 놓고?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리 어떤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어떤 왜곡을 이 종편 방송들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 언론사 때문에 이런 기준의 가치 기준의 왜곡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이제 서예지 씨가 여자라는 이유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방송국의 제작 행태를 보면은 개인에게 대부분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인성 문제로 귀결이 돼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제작진이 그 중간에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야무야하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동아일보 그룹 전체도 있지만 언론 환경 자체가 유유상종 비슷하게 서로 싸우도는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물론 신문과 방송이 서로 견제하고 이제 뭐 신문이 방송 프로그램에 비판을 하지만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네. 이제 그런 행태들에 대한 비판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세영 씨는 지금 뭐 강철부대 내가 찐팬인데 왜 이렇게 까나 너무 불쾌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아까 창피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가벼운 논란이 아니잖아요. 박중사에 대해서 뭐 열혈 팬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그 부대 강철부대 전체에 대해서 재밌게 봤던 거지. 그분 그리고 애초에 인성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선배님한테 댄스를 하라느니 약간 딱 봤을 때 인성 뭔가 문제 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질 게 터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항상 들어놓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이죠. 사실은 재난적인 상황에 늘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장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전체 화면을 한번 주시죠. 이 보장자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장받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보장인데 내가 챙기지 못한 건 뭔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10-7612-3303 이 더착한 보험 클리닉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기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일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요? 네. 아, 저 그런 것까지 공개해야 되나요? 아까 30대 초반이시군요. 30대 초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지금 프리랜서 불안한 직장이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죠? 그렇죠. 예. 뭐 재산 있어요? 이러면서 빚 있어요, 빚.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보험들은 하나쯤 들어놔야 되고 지금 현재 들어놓은 보험 중에서 이러이러한 보험은 너무 괜찮아요. 기본은 잘 챙겼다. 그런데 빠져있는 구멍이 여기 암보험 같은 거 이런 게 빠져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잘 정리해 준다는 거죠. 뭔가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랑 필요 없는 보험 그런 거를 이제 떠먹여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상담이에요. 이분들은 또 보험 설계사가 아니니까 강매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상품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다 보여줘요. 어떤 회사의 상품이든 다 골고루.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줘. 암보험인데 이 암보험은 이런 보장이 괜찮고 저 회사의 암보험은 이런 보장이 괜찮은데 그중에서 대가한테는 사실 B 쪽이 맞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견해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지 절대로 그걸 갖다가 뭐 판매를 해서 그걸 수익을 간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성수대로에서 봤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해주신답니다. 오늘 뭐 지난주는 TV조선 이번주는 채널A 등등으로 지금 뭐 이런 언론사들의 안합무인적인 뭔가 철면피스러운 그런 행태를 저희가 또 한번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서 저희 뭐 N행시나 뭐 한줄평으로 저 한줄평 해보죠.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네, 내가 저 한줄평 이러는데 저쪽으로 돌려? 아니 워낙 또 말씀 계속 하셨으니까 뭐가 드실까봐 저는
시청률보다는 시청자가 우선이야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명언이다 진짜. 시청률보단 시청자가 우선이다. 아, 이거 아, 네. 김원식 평론가님 그 인터넷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 올려야 돼. 아, 김원식의 명언 해가지고. 네, 그 것보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군인을 소비하는 방식이 방송국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인은 체력 단련실 회원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차후에도 이 군인들을 등장시킬 때는 그 출신들 정말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다른 일반인 출신보다도 훨씬 더 면밀하게 해야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범죄자를 출연시켜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정말 만행 아닐까요? 그런, 그런 점이 이 시청자를 생각하지 않는 시청률 지상주의가 만든 비극인데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식 평론님. 네. 네. 채널A는 브레이브걸스보다 못하다. 오, 어떤 의미에서? 브레이브걸스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재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했잖아요. 아 맞네. 가장 힘들 때 그 곁에 있어줬어요. 네. 그런데 채널A는 그 군인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군인들을 실제 복무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업무와 무관하게 부풀려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판타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 냉정하게 자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숙할 수 있는 옴부즈만 프로그램도 완전히 엉망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진짜 그런 거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렇게 옴부즈만 프로그램은 그냥 채널부터 돌리시기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옴부즈맨화가 필요하네요. 맞아요. 이제는 옴부즈맨의 옴부즈맨.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예. JTBS에 출연을 합니다. 광고방송까지 또 가세요. 새벽 6시. 새벽 6시. 아, 불러주면 땡큐죠 또. 자, 그럼 세영 씨. 네. 뭐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도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장 큰 피해자예요. 왜요? 재밌게 보고 있어서 속았네, 속았어. 시청자가 제일 큰 피해자라니까. 아 시청자들이 열불나요. 내가 되게 열광하면서 본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범죄, 거짓이었다니, 사기였다니. 아 이건 야, 근데 프로그램 실제로... 출연하는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추천한 언니는 추천한 언니, 추천한 언니도 같이 아니, 실제로 김세영 아나운서가 처음에 와가지고 김원식 평론가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팅이 주작이었네? 이걸 놓고 되게 충격받으셨어. 그치. 사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저는 채널A로 4행시 가볼까요? 그러자. 오케이. 갑니다. 온 띄워주세요. 채!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 어이와 아이는? 아니, 그거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지. 네.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널! 널널한 정신으로 방송하는 이 종편들. 아! 에? 아니요? 그냥. 에이, 아, 죄송합니다. 에! 아니, 운동을 띄워줘. 그래서 내 거 망쳤어. 다시 한 번. 내 작품에. 다시 한 번. 에! 에라, 이놈들아. 이! 이 성수대로 보고 좀 배워라, 이놈들아. 아! 중간에 조금 덜컹덜컹한 게 있었지만. 야. 자 이렇게 채널을 남기시는군요. 물이 올랐어. 그래요? 네. 위키피디아의 작품 목록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또 이번 주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런 거 다루면 저희가 또 씁쓸해요. 맞아요. 좋은 컨텐츠 다루고 좋은 얘기하고 힘드는 얘기 지금 국민들도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는 맞아요.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힘 빠지는 얘기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열심히 보고 났는데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돌아가고 힘이 나네. 네. 다음 주는 뭐 할까요? 우리 서복 못했는데 서복 해야 되지 않나? 서복. 서복도 있고 그리고 새로 또 런칭한 드라마들 중에서 아주 쏠쏠한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로스쿨도 아주 재밌었고 뭐 그 새로운 드라마들 좋은 거 많더라고요. 대박 부동산 이런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저는
이 오컬트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영 아나운서는 언제 또 봐요, 저희는? 예? 아, 왜 화들짝 놀래요? 다음 주에. 뭐 나올 사람이 뭐 나왔어요? 아, 그게 화들짝 아니라, 네. 아니,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뭔가 결혼이 생겼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세영 씨에 대한 보답으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와. 예를 들어, 기쯤을 조금 약간 기억하고 있는 게, 예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신랄한 연예 뉴스? 어때요, 연예 뉴스? 너무 좋죠. 그래도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번 연속 나와가지고 화만 내다 가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얘기를 하고 논란 전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논란 전문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신랄한. 좋은 논란. 논란 뉴스들만 모아서. 자, 알겠습니다. 자, 파격수다 시즌2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기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